즐거웠던 운동장 데이트를 끝내고 교실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간단한 시험 같은 건데, 재미라는 건데. 시험까지? 네. 시험! 이거 네, 뒤로 넘길까요? 네, 뒤로 넘기세요. 네. 이게 뭐지? 똑똑한 사람 좋아하나? 저 IQ 테스트인 줄 알았어요. 연애 능력 고사. 1번부터 2번까지 뭐지?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자의 대답 중 옳은 것은? 15점. 오빠, 방금 지나간 여자 봤어? 진짜 예쁘지? 1번. 오야, 완전 예뻐. 진짜 대박. 2번. 아니야, 자기가 훨씬 예뻐. 3번. 4번. 에이, 성형했네. 성형했어. 5번. 누구 말하는 거야? 확실해요? 네네. 확고합니다, 선생님. 이거 정답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겠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답은 마녀님 알고 있는 정답이고, 뭐 거의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냥 이 감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내가 평소에 여자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연애 뭐 관련 블로그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2. 다음 중 여자가 돌려 말하지 않은 것은? 20점. 20점 줘요? 난이도가 좀 있네요. 그래요. 1번. 오늘은 안 데려다 줘도 돼. 2번.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쉬어. 3번. 여기 피자 진짜 맛있다. 4번. 이목구비 진짜 예쁘다. 그치? 이거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가요? 리얼하다. 쟤는 저한테 너무 쉬운데. 공부 열심히 안 하셨네. 수능보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진짜 어려워 이거. 0점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선생님 4번 답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요? 저건 다 답인 것 같은데? 자 4번이 진짜 최고 난이도. 비교할 때가 제일 화가 날 것 같아요, 여자들은. 비교할 때? 다른 여자랑. 저 평소에도 흔하게 있을 법한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3번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게 느껴지는 거? 그냥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랑 내가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야수들 연애 고사 보느라 고생했어요. 과연 원더우먼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챈 야수는 누구일까요? 아 이거 진짜 자신 없는 선생님 뭐 1등 하면 뭐 있나요? 선물이나? 1등 하면요? 네, 원래 초등학교 때 선생님 뽀뽀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거 당하는 거 오반가요? 빵점 이름 안 쓰신 분 있네요. 선생님 이름 쓰게 해줘야죠. 이름 하세요. 빵점이죠. 이름 하세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 이거 초등학교 때 저희 이제 짝꿍이랑 같이 저희들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저 제 나눠드릴게요. 1번은 5번. 5번. 2번은 4번. 4번? 네. 많이 맞추셨나요? 아니에요? 영구 씨 비가 오고 있어 지금. 영구 씨 비가 오고 있어. 5번에 1번. 5번에 1번이요? 네. 그다음 이제 대만의 주관식 뭐라고 쓰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네. 진작 얘기 못해서 너무 미안해. 다음부터는 꼭 미리 얘기할게. 봐주세요. 이거 선생님이 책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읽어주세요. 영구님은 나한테는 자기뿐인 거 알지? 에이, 너무 속보이는 답이에요. 자기뿐인 거 알지가 라고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화날 것 같아요. 야, 이거 화내. 아, 그러면? 네.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0점. 야, 마이너스 채점할 때 마이너스 10점 나오기 처음인데. 어리꽝대님 답이고요. 자기는 퇴근했어? 오늘 밤에 예약해놨어. 어디 위치했어? 픽업 갈게. 그때 맥주를 먹고 운전하시려고요? 아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왓츠맨님 거 네. 단말 읽으세요. 장담한데 마이너스 한 300점 해서
지금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고 있어. 어, 그래. 원더우먼 사행시. 아니, 그거 말고! 아, 이거 아, 내가 했다, 아, 이거! 아, 진짜, 뭐야. 선생님한테 사랑한다고 아, 네네. 어, 자기도 잠시 와요. 친구들과 자리 후 우리들이 맥주 한잔 해. 자기도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오라는 거죠. 친구한테 이상하고. 내가 네가 와라 이거야, 네가 와라. 친구랑 소개도 하고. 네가 와라? 네, 아니, 네가 오라는 거죠, 지금은. 거기 뭐 제 원더우먼 사행시가 있나요? 아, 그건 주세요. 제가 할 거예요. 네, 읽어드릴게요. 그건 제가 할 거예요. 주세요, 빨리. 어, 원더우먼 이상형은 누구? 아, 뭐야! 나 우주에서 할 거라고! 더 이상은 아,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이거. 야수들 싸우는 게 딱 초등학생 같네요. 진짜 안 돼 이거 내가 나만 할 거라고 그럼 제가 이거 제가 보고서 생각해 볼게요 원 원하는 이상형은 누구? 원더우먼 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원더우먼 우리는 이제 커플이 될 운명이에요 원더우먼 원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원더우먼 시험지에 뭐 하는지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행시 잘 들으셨으니까 네. 20점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야, 20점. 그럼 총 몇 점이죠? 총 몇 점이에요, 그러면? 저 40점. 오. 몇 점이세요? 아, 저 40점인데 왜 마이너스 10점인가 가지고. 30점이야? 예, 네, 30점에 30점. 저 35점이요. 어, 1등했어. 1등 와. 아, 연애 경험이 많은 거예요. 다 50점 미만이잖아.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어, 틀린 거 질문 있어요. 네. 1번 남자의 대답 중 옳은 것은? 응. 네,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응. 어우야 완전 예뻐. 얘는 혼나야 될 거고. 네. 2번. 2번 아니에요 저는? 아니야 자기가 훨씬 예뻐. 아니 선생님한테 반발하세요 그냥. 2번이 나왔다는 건 이미 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맞아서 이런 거 아니야. 아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저 마이너스 10점 받아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선생님 마이너스 10점. 나가? 아 이거 여기서 결정이 됐어요. 아, 나가세요. 이 사람이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건 따라야죠.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와. 저도 더 많은 시간 함께하고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네 너무 큰데요. 한 분은 네, 이제 보내드려야 돼서 네. 원더우먼이 준비했던 1대3 추억의 데이트가 끝난 지금 3명의 야수 중 1명은 더 이상 데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 즐거운 데이트를 했던 만큼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을 텐데요. 고민 끝에 원더우먼의 선택이 끝나고 과연 3명의 야수 중 누가 마녀의 이상형에서 가장 거리가 먼 야수일까요?